그 우리 수익 그죠? 수익의 인식에서 첫째 그죠? 요 우리 생산 시점. 요거는 이제 공사 이익고 하는 거 그죠? 그리고 생산, 그리고 매출, 판매. 요 판매 그죠? 요 하고 회수 시점. 요 이제 특수 판매 그죠? 판매 시점.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 여기에 우리 특수 판매 첫째 뭐 했었죠? 할부 판매. 할부 판매는 언제죠? 인도한 날. 위탁 판매는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표시한 날. 표시한 날, 그죠?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요거 미착 상품인데 선적지 조건은 선적한 날. 도착지 조건은 도착한 날. 상품권은 회수한 날. 그리고 용역이나 예약 매출은 진행 기준. 그다음 여기 이제 기타 그랬잖아, 그죠? 요 기타 부분, 요거 조금 보도록 합시다. 책에 나와 있는 거. 요 기타 부분은 교재 그거 한번 보세요. 수익 인식에서 그 기타 부분은 제 잠깐 제가 찾아드릴게. 저게 나와 있네요, 그죠? 350 6페이지, 그 356쪽을 보세요. 356페이지에 기역, 할부 판매 나와 있죠? 할부, 그거 잠깐 읽어보고 갑시다. 할부 판매는 언제를 그랬죠? 물건을 인도한 날이잖아, 그죠? 요 할부 판매하면은 물건을 인도한 날입니다. 물건을 인도한 날, 한번 읽어보세요. 할부 판매란 판매 대금을 분할 회수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그죠? 그리고 할부 판매는 장단기 구분 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말뜻 알겠죠? 그죠? 회수 기간이 장기입니다. 그죠? 장기 1년 이상이면은 그 기간 경과에 따라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간 경과라는 거는 1년씩 끊어준다 이 말입니다. 기간 경과, 그 기간이 언제냐? 12월 말까지, 요 경과분. 항상 우리는 요날 기준입니다. 12월 말 기준해서. 요 날까지 경과된 거, 요것만 인식하자. 요거는 내년에 인식, 내년 거. 그죠? 요 날까지, 12월 30일까지 발생된 것만 인식하자. 요게 발생 기준. 12월 31일까지 진행된 것만 인식한다. 무슨 기준? 진행 기준. 12월 31일까지 기간 경과된 것만 인식하자. 요거 기간 경과. 알겠죠? 항상 기준이 요 날입니다. 12월 31일. 아셨죠? 요날 기준이다. 말, 뜻은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예, 12월 말까지 인식한다. 그 계속 보세요. 네 번째 줄에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할부금은 뭘 한다 그랬죠? 현재 가치. 현재 가치입니다. 그죠? 장기 나오면 현재 가치. 잠깐 볼까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원가, 그죠? 원가 100원짜리를 요걸 현찰 받고 팔면은 현금 판매 가격은 120원. 요걸 내가 할부로 팔면은 150원에 팔수 있다. 요 할부 기간을 예를 들어서 36개월이랍니다. 3년 할부다. 그죠? 그러면은 할부로 만약에 팔았다. 원가 100원짜리고 현찰 받으면 오늘 현찰 받고 팔면은 120원, 3년 할부로 팔면은 150원에 팝니다. 이때 할부로 팔았다면은 요거 팔고 이익 얼마 생겼죠? 원가는 100원짜리, 현찰 받으면 120원, 할부는 150원 받았다. 그죠? 요걸 팔았잖아. 그죠? 내가 할부로 팔았습니다. 할부로 팔았으면 이익이 얼마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말 뜻은 이익 얼마 반 거죠? 우리 장부에서 얼마 기록해야 되죠? 예? 다시 책 보세요. 그네 번째 줄 다시 봅니다. 장기 차이잖아. 장기는 1년 이상이잖아. 그죠? 장기 할부 판매의 판매 금액은 할부금이 뭐라 그랬죠? 현재 가치. 그 말. 요거의 현재 가치가 얼마죠? 이게 오늘 받으면, 오늘 받으면 요게 현재 가치를 합니다. 오늘 현금 가격.
그럼 요금액은 요걸로 나타내니까 요래 팔은 이하로 요래 파는 걸 본다 그죠? 100원짜리를 요래 파는 걸 보면 이익 얼마? 20원. 그죠? 답. 요게 이익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30원은. 그렇죠. 이자. 요건 이자입니다. 알았죠? 요거는 이익이라고, 요거는 이자. 알았죠? 이자입니다. 예. 요건 이익 20원. 이런 식으로 하죠. 그게 현재 가치. 예.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고, 니은의 위탁 판매하는 것은, 위탁 판매는, 그죠? 우리가 고,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인식하고, 시용 판매는, 예,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매입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날에 인식하고, 상품권의 발행, 요 상품권의 발행은 첫 줄에 보면은 상품권을 뭐한 날이죠? 회수한 시점에 인식하고, 그죠? 예, 요건 알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미용, 비업, 시옷, 이영, 요게 기타. 미용, 비업, 시옷, 이영, 요게 이제 간혹 나오는 겁니다. 요런 건 자주 나오는 거고. 예, 7번, 거기 미용 보세요. 설치 및 검사 조건부 판매다, 그죠? 그러면은 설치 및 검사가 완료될 때, 그게 판매된 겁니다. 알았죠? 설치 검사가 완료되는 시점. 비업 보세요. 반품 가능 상품입니다. 357페이지에 비업. 반품 가능. 내가 팔았지만은 반품 가능이 있다. 그죠? 반품 가능 상품 요거는 판매로 보지 않는다. 판매로 보지 않습니다. 알았죠? 판매로 보지 않는다. 그거 딱 켜놔주세요. 요거는 판매로 안 본다. 판매로 보지 아니한다. 단, 구매자가 재화의 인수를 공식적으로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는 물어봐야 되죠. 판매된 걸로 본다.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판매된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다음에 시옷. 부동산 판매는 법적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 아, 등기가 넘어가는 시점. 다음 동그라미 이영. 정기 간행물의 판매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주간지라든가 월간지 이런 거 그죠? 이런 건데 정기 간행물 등과 같이 그 금액이 매기간 비슷합니다. 그죠? 금액이 비슷한 거는 요거는 같은 금액으로 인식해도 된다. 무슨 법? 정액법. 그거 계속 보세요. 마지막에 보면은 금액이 기간별로 다른 경우다, 그죠? 금액이 다르답니다. 금액이 다르면은 뭐라 한다?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면은 비율에 따라서 인식한다. 그 판매한 비율만큼만 수익으로 인식하자. 금액이 비슷하면은 같은 금액으로 해도 되고, 금액이 들쑥날쑥하면은 판매된 금액만큼만 인식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 다음 내려갑니다. 그 아래 쭉 내려가니까 또 동그라미 2번 찾으세요. 유형별 수익인식이 좀 나와 있죠, 그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억해 보세요. 방송사, 광고 수익, MBC, KBS 이런 방송 수익 있죠. 그런 광고 수익은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입니다. 그돈 받을 때가 아닙니다, 알겠죠? 전달하는 시점. 그 말하면 방송이 나가는 시점. 그때 수익을 인식하자입니다. 또 광고 제작 회사가 그거 제작에 따른 용역 수익이죠. 수수료. 요런 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인식한다. 용역 말이 나오고들랑 진행 기준 요래 연결해 버리세요. 용역은 진행 기준이다. 요렇게. 니언 예술 공연이 나왔죠. 예술 공연의 그 입장료 수익을 말합니다. 우리는 돈 받을 때가 아니고 행사가 뭐하죠? 개최되는 시점.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현금 기준이 아니고 무슨 기준? 발생 기준을 합니다. 날짜 지난 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현금 기준이 아니고 발생 기준이다. 그죠? 요게 아니고 요거, 요거. 발생 기준. 예. 그 날짜 기준입니다. 언제까지? 12월 말까지. 요게 발생 기준입니다. 예. 또 계속 보세요. 수강료는 강의 기간도 또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알았죠? 주문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야, 이런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거죠. 그죠? 그 대가. 프로그램을 해주고 대가 받는, 이건 용역 수수료잖아. 그죠? 이런 거는 뭐죠? 진행기죠. 자, 요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요건 앞으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간단하게 요리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요런 게 있잖아. 그죠? 1월 1일부터 우리 회사는 12월 말에 마감하는데, 10월 말까지 내가 집을 빌려줬습니다.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죠? 임대료. 집세 받았습니다. 10달치 100원 받았다. 그죠? 받았고, 오늘 이날인데 요두 달치는 못 받았다. 요거는 미수. 아직 못 받았다. 그죠? 미수 임대료. 미수 수익. 그럼 우리는 12월 31일 날, 요날 기준에서 손익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요런 손익계산서에다가 우리 회사가 금년에 발생한 임대료 얼마고 적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다가 적을 때돈 받은 거는 100원 받았죠? 날짜는 여기까지 지났죠? 100원 해야 됩니까? 120원 해야 됩니까? 예? 돈은 실제 얼마 받았죠? 100원 받았잖아. 돈 받은 거는 100원인데, 오늘 요날까지는 안 받은 게 20원 있죠? 요때 우리가 장부에다가 120원 요래 표시하는, 이걸 우리는 발생 기준이라 이랍니다. 12월 말까지 발생된 거 알겠죠? 예, 그런데 이걸 만약에 그죠? 임대료 해가지고 요걸 우리 장부에다가 돈 받은 거 얼마죠? 100원. 요건 무슨 기준? 현금 기준이랍니다. 알겠죠? 현금 기준. 예. 그돈 받은 것만 하면은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요거까지 날짜 요 지난 것까지 하는 거 요걸 뭐라 한다? 발생 기준. 그럼 우리는 이걸 원칙으로 하면 어느 게 원칙이죠? 발생 기준입니다. 요거요. 발생 기준. 알겠죠? 예. 요걸 항상 하자. 요게 발생 기준입니다. 현금 기준이 아닙니다. 발생 기준이다 하는 거꼭 기억하세요. 요날까지. 자, 그러면은 잠깐 어렵습니다만은, 자, 한번 보세요. 이런 경우 있잖아. 그죠? 만약에 내가 9월 1일 날 집세를 받았습니다. 1년치를 먼저 받았다. 1년치 집세를 받았습니다. 얼마 받았느냐? 임대료 받았는 거 120원 받았습니다. 이날. 이날 120원 받았다. 그죠? 오늘은 12월 31일. 그럼 오늘 올해 거는 몇 개월이죠? 4개월 40원. 내년 거 얼마죠? 80원.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는 금년 12월 말에 나는 돈은 현금 120원 받았지만은 요날까지는 얼마가 날짜 지났죠? 4개월 40원이죠? 요 80원 내년 거잖아. 우리 장부에 120원 합니까? 40원 합니까? 80원 합니까? 예? 120원 하는 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요날까지 하는 거는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우리는 발생 기준 한다고 그랬잖아. 발생 기준 하면 얼마? 40원 해야지. 무슨 말 알겠죠? 그 현금 기준일 때는 120원입니다. 근데 우리 요걸로 하니까 요걸 하면 돼. 요걸 해, 요거, 요거. 그 항상 요날까지. 요거 잘 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9월 1일 날돈 받았잖아. 그죠? 요돈 받았습니다. 현금 받았다. 집세 받았죠? 받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 이게 이제 수정 분계를 하는 건데, 요 120원을 내가 받았지만 실제는 금년 거 얼마죠? 40원이잖아. 그죠? 그럼 요걸 40원으로 고쳐야 됩니다. 요걸 40원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80원 어떻게 하면 되죠? 빼면 되죠? 80원을 뺄 때는 반대로 이어버려요. 반대로 이렇게. 항상 반대 분계해 버립니다. 80원 이렇게. 그럼 40원 빠졌죠. 그러고 나서 요 80원 내년 거잖아. 내년 거 내가 먼저 받았죠. 예, 맞습니다. 선수 임대료 80원 이렇게. 여기 수정 분계. 알겠죠? 예. 요거 우리가 연말에 수정 분계를 한다. 왜 하느냐? 요거는 우리가 장부에 돈 들어왔을 때는 현금 기준을 했다가 요걸 뭐로 고친 거죠? 발생 기준을 고쳐준 겁니다. 우리 장부는 전부 무슨 기준 원칙이다? 발생 기준 원칙입니다. 알겠죠? 요걸 한다. 이거 아닙니다. 요거 원칙. 물론 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이거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발생 기준이다. 요걸로, 요거 원칙이 아니고, 여기 항상 원칙을 하나 아세요. 발생 기준은 항상 기준이 언제죠? 무슨 날 기준? 12월 30일 기준. 요날 기준이 발생 기준입니다. 알았죠? 예. 현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요날 기준이다. 이게 발생 기준이다. 예, 이해하시겠죠? 자, 또 보세요. 이번에, 그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기타. 기타 보면 다시 보세요. 기타가 357회, 거기에 보면 위에 미음, 비읍, 시읒, 이응 네 개 하고 제일 아래 또 기역, 니언, 디귿, 이을 있죠. 거기 기타입니다. 그죠? 예,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 넘겨서는 뭐 다른 거는 별거 없습니다. 예, 그거 보면 뭐 이자라든지 배당금이란 이런 거는 뭐 보면 되겠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그 판매 부분. 자, 이게 끝났습니다. 이거. 요 부분 끝났죠. 그죠? 요거 끝났잖아. 그죠? 수입 비용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요거 이론 문제. 요거는 계산 문제. 알겠죠? 예, 요거는 이론 문제, 요거 계산 문제. 요거 나왔던 거 잠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뒤에 종합 문제 한번 가봅니다. 종합 문제 가서 370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370쪽에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1번. 우리 국제 기준에 규정된 수익 인식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장기 할부 판매는 무슨 기준? 인도 한 날. 인도 기준에 인식하고. 그죠? 이자는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한다. 맞고. 2번. 예약 판매 및 용역 판매는 무슨 기준? 진행 기준. 3번. 위탁 판매입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뭐 한 날? 판매한 날. 맞죠? 시용 판매는 매입자에게 시상품을 발송했을 때, 아니죠. 매입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했을 때. 틀렸죠, 그죠? 4번 X. 5번이 있다. 책 한번 볼 겁니다. 뒤로 넘기세요. 넘어가서 9번. 9번 한번 보세요. 9번. 곧 읽어보세요. 수익인식의 시점 또는 수익인식 방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 찾아보세요. 1번. 위탁 판매의 경우에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상품을 인도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옳은 것이잖아, 그죠? 그 판매한 시점이죠, 그죠? 내가 이 수탁자 여기에다가 물건 갖다 놨을 때 파는 게 아니잖아. 요 사람이 소비자 물건 팔아야 되죠, 그죠? 판매 시점 틀렸다, 그죠? 1번 X. 2번 전기 간행물 구독의 경우에 구독료 수익이 그 기간별로 다르다 그랬죠. 다르면 어떻게 한다? 비율. 비슷하면 정액법. 틀렸죠? 2번. 3번. 방송사의 광고 수익은 그래서 광고 수익은 언제? 광고가 대중에게 전달되는 시점 맞죠? 정답. 예술공연의 입장료 수익은 입장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예술공연이 개최될 때.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이 아니고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 10번. 우리나라 회계 기준의 수익인식 시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틀린 것 찾아보세요. 1번. 할부 매출은 상품을 인도한 날. 장기 할부 매출의 경우에 이자 부분은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2번. 시용 매출은 시용품을 인도한 날이 아니고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틀렸죠? 예약 매출은 진행 기준. 위탁 매출은 판매한 날. 장기 할부 매출 시에 그 중소기업이 나오죠. 그죠? 중소기업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요 중소기업인 경우는 요게 이제 예외로 인정하는데 중소기업인 경우는 회수기일이 도래한 날. 예, 아래 11번 하나 더 보고 갑시다. 11번. 수익 인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위탁 판매 나왔네, 그죠? 위탁 판매 뒤에 읽어보세요. 맞는지 틀린지. 판매하시죠? 맞죠? 2번 읽어보세요. 상품권 나왔네, 그죠? 틀렸죠? 상품권 언제? 회수한 날. 왜 틀린지 알겠죠? 시험 1회 나옵니다. 2번. 3번은 할부 판매는 방금 했던 거, 이자 수익. 그죠?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장기건설공사 진행기준, 이자수익은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예, 이제 돌아오세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죠?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우리가 어디쯤 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수익 인식에서 요 부분 끝났습니다. 그죠? 요거 끝났고, 예. 그 나서 이제 책 앞으로, 제일 앞으로 오세요. 354쪽. 이제 거기 보면서 조금 보충할 거 말씀드릴 테니까, 예, 354쪽 차례대로 한번 봅니다. 수익에 의하는 거는 그건 읽어보시고, 아래 봅니다. 수익의 분류가 나와 있다. 그죠? 우리 수익하면은 대표가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그게 대표.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기타 수익. 그 기타 수익의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게 총 나오죠. 그죠?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익, 평가이익, 외환차익, 무슨 이익, 환입 등등 나오잖아. 그죠? 아, 이런 계정들이구나.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잠깐 거기엔 우리가, 자, 판매라는 의미를 이래 있어 갑니다. 그죠? 내가, 우리 회사가, 예. A라는 요래 거래처에다가 물건을 팝니다. 그죠? 물건을 팔았다. 물건을 판매했다. 물건을 팔았으니까 받을 대가가 이제 확보됐잖아. 그죠? 우리가 물건을 판매했다. 이걸, 그죠? 자, 보세요. 나와 A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약정을 맺겨놔서 물건을 넘겨준 겁니다. 그죠? 물건을 넘겨주고 이제 대가를 받아야 되죠. 물건을 넘겨줬다. 이걸 우리는 이 회계에서 이론상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은 의무를 이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회사는 A한테 행할 의무를 이행했다. 그리고 나는 A로부터 대가를 받게 됐다는 것은 이제 받을 권리가 확보됐죠. 그죠? 권리가 확보됐다. 그죠? 이때 요 의무를 이행했다. 요걸 다시 또 우리가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가득 요건을 충족했다. 요렇게, 예, 다시 또 요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득 요건이라 이랍니다.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가득에 보면 한자가 있죠. 그죠? 그 가짜가 심을 가짜입니다. 심을 가, 심는다. 이 말입니다. 덕, 얻을 덕자. 가는 심을 갖자, 얻을 덕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 뭐를 심었다, 뭐를 줬다, 이 말이잖아. 그죠? 뭐를 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확보됐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금액을 우리가 얼만지 측정할 수 있다. 그죠? 측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랍니다. 그럼 이때 이 가득 요건과 측정 요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수익이 실현됐다. 요래 표현하고, 요 수익이 실현됐다 표현해서 요 수익이 실현됐을 때 장부에 기록하죠. 그죠? 수익이 실현됐을 때 기록하는데 요 기록을 뭐라 한다? 인식. 알겠죠? 인식이다. 그래서, 아, 우리, 가득 요건과 측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수익이 실현됐고, 요 실현된 요 시점에 장부에 기록하는데 그 기록을 뭐라 한다? 인식. 그럼 이걸 더 우리가 이제 간추려서, 그죠? 이런 이제 이론상 이렇게 설명하는데, 요걸 간추려서 어느 시점에,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요걸 이제 줄여서 요래 표현하는 거잖아. 그죠? 요게 요 말입니다. 판매 시점. 요 판매 시점에 저 요건을 충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 다음, 아래 내려갑니다. 이번엔, 거기에 책 한번 보세요. 수익 인식 기준이 나왔죠. 예, 그거 보면 1번 한번 보세요. 재화의 판매, 우리가 물건을 팔았다. 그죠? 재화에 팔거나 물건을 팔고 나서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그 다음 조건이 뭐냐? 거기 보면은 기역, 니언, 디거, 리얼, 미엄 나와 있죠. 기역 한번 읽어보세요. 기역. 기역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넘어갔다. 그럼 저기 요 기역이 말은 말하자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전부 넘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다. 정말에서 팔았으니까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 기억 니언은 뭐냐 하면은
판매에 대한 설명을 요래 해놨습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우리는 판매라는 것은 결국은 구매자에게 그저 그 물건에 대한 위험과 내가 얻을 보상, 위험과 보상이 모두 넘어갔다. 두 번째는 그 관리나 통제를 할 수 없어야 된다. 이게 판매 요건이고 그 대가는 요 대가는 내가 얻을 수익입니다. 그죠? 효익. 요 효익은 측정 가능해야 된다. 요 우리가 효익을 이해할 요게 측정할 때는 반드시 관련되는 비용도 함께 인식하자. 효익 측정 비용. 그래서 그게 디귿, 리얼, 미움. 디귿, 리얼은 요거하고는 디귿이 요거잖아. 그죠? 리얼이 요거고 순서는 뭐 약간 다릅니다만 관계 없습니다. 효익 측정 관련 원가하고 같이 인식하자. 다시 요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죠?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미움. 요거. 요게 판매로 인한 그 수익의 인식 요건이다. 이겁니다. 판매에 대한 요건, 기역, 리언, 대가에 대한 이야기. 네, 세 개. 알겠죠? 효익 측정 비용. 예, 뒤로 잠깐 넘겨보세요. 357. 357쪽에 가운데 한번 보세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죠? 용역의 제공 나오죠? 그죠? 그 용역의 제공이란 수익은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한다. 그거 몇 가지 나와 있죠?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네 개 나와 있죠? 거기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하나 더 나옵니다. 요게 뭐냐? 진행률. 요거 네 개가 딱 주어져. 요거는 용역, 그죠? 재화의 판매. 판매와 용역의 제공. 재화의 판매는 요거 다섯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용역의 제공은 요거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것. 요게 용역. 다시. 재화의 판매는 요거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미움 요거고, 용역의 제공은 요거, 요거 세 개에다가 요거 들어갔습니다. 그죠? 진행률이 들어가 있죠? 그거 보세요. 1번, 측정할 수 있다. 요거 측정 나와 있죠? 니언 효익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디귿 뭐가 나와 있죠? 진행률 나와 있죠? 리얼이 바로 발생한 원가, 비용을 말합니다. 그 비용을 인식할 수 있다. 그죠? 요거 비용. 그리고 네 가지. 그죠? 용역의 제공. 아, 요런. 우리 이제 일단 책을 문제 고는 거 보면서 아 여기에 대한 설명이구나 요래 알고 보면은 이해하기 쉽잖아, 그죠? 예, 예, 이상 끝났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기세요. 359쪽 이 부분은 이제 공사 이익 구하는 거 안에 내용들 볼 필요 없습니다. 공사 이익 구하는 거 그 우리가 방금 뒤로 한 거 보세요. 361쪽 기본 문제 했었죠. 예, 요 문제 이해하면 되고, 예. 361페이지고 기본 문제. 그죠? 알았죠? 예. 넘기지 마세요. 360쪽. 잠깐 돌아오세요. 360에 보면은 가운데 박스가 있죠? 360페이지. 박스. 두 개 있는데, 위에 거, 가운데, 가운데 거 보세요. 그거 잠깐 설명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내가 집을 하나 짓습니다. 그죠? 요 땅에다가. 요 땅에다가 요런 집을 지었다. 그죠? 요 땅값이 예를 들어서 2억이고 건물 짓는데 1억이 들어갔습니다. 집값 얼마죠? 3억 들어갔죠? 예, 총 공사비하고 토지값하고 해가 3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조금 전에 이거 했잖아. 그죠? 공사 이익 구할 때 총 공사 이익 곱하기 뭐였죠? 네, 그렇죠.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했죠. 그죠. 요게 이제 진행률이라 하는 겁니다. 예. 네. 요거 총 공사비 분의 실제 공사비, 총 공사비가 100원, 실제 공사비가 70원 들어갔다. 몇 프로 진척됐죠? 70%. 요걸 우리가, 요걸 진행률이라 이랍니다. 진행률이라 하기도 하고, 진척도라 하기도 하고 또는 완성도라 하기도 합니다. 완성된 정도. 요게 100원 들어가야 되는데 70원 들어갔으면 진행이 몇 프로 된 거죠? 70%. 그게 진행률이라 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게 공사에 구할 요래 했잖아. 그죠? 요거 요거 총공사비 가는 거. 요 말과 요 말. 요 말과 요거 요 공사비 요 공사비는 요 땅값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요거는
총공사 이익에다가 총공사비분에 실질공사비 했는데 요 공사비 속에는 요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요것만 들어가. 요거. 그죠? 요 1억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사비 하는 거. 여기서 진행률. 그래서 아 진행률에서는 뭐가 안 들어가죠? 토지가 안 들어가죠? 아 토지 요게 제외입니다. 자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거기 가운데 보세요. 총공사비 범위가 나와 있죠. 그 총공사비 범위인데 그거 보면은 건설 공사용 재료비나 논무비나 강가 상가비나 운반비나 임차료 뭐 등등 많이 들어가죠. 그죠? 이런 모든 비용을 말하지만은 단 토지의 취득원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금융비용은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 돈비는 이자. 이주대여와 관련한 순이자 비용, 그 두 가지를 묶어버리면 결국 이자다, 그죠? 이자. 그리고 수주비 등은 진행률 계산에서 제외한다, 돼 있죠? 그죠? 아, 요거는 제외. 정말에서 이걸 줄이면 이겁니다. 토지나 이자, 나 수주비는 뭐 된다? 제외. 제외한다. 수주비는 접대비. 우리가 물건을 수주받을 때 들어간 비용 접대비 같은 겁니다. 자, 다시 시작. 토지, 이자, 수주비는 뭐 된다? 제외. 다시, 그거 줄고 놓으세요. 토지의 취득원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은 이자를 말합니다. 거기에 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죠? 이주대여와 관련한 또 거기에 대한 돈 빌리는 이자 비용. 그 결국은 이자다, 이래 아시고, 토지, 이자, 수주비는 뭐 한다? 제외.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행률 계산할 때 토지 이자 수주비는 제외한다. 요게 우리 시험에 두 번 나왔습니다. 요거하고 요건 다르다, 그죠? 요 공사 진행률 계산할 때 요 공사비에는 토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죠? 토지라든지 이자 비용이라든지 수주비는 제외한다. 이야기죠, 그죠? 예, 그거 딱 하나 기억하시고, 아, 요런 거구나. 알았고, 넘기세요. 끝났습니다. 수익의 인식 다 끝나고 이제 딱 마지막 하나 남았네. 그죠? 뭐죠? 비용의 인식. 비용. 그럼 비용은 언제 인식할 거냐? 자, 보세요. 이제 요것만 하면 이제 끝입니다. 비용의 인식. 일단 비용 한번 보세요. 비용. 그게 비용 한번 보세요. 아래. 비용의 분류가 나와 있죠. 비용의 분류에는 첫째 뭐가 있죠? 매출원가. 가장 대표가 매출원가입니다. 그리고 물류비, 관리비, 기타 비용, 법인세, 아, 이런 거구나. 그죠? 이런 비용이 나눠놨습니다. 그죠? 예. 자, 제가 아까 요거 말씀드렸죠. X1년에 물건을 사왔습니다. 100원 주고 사왔다가 2년도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출. 150원에 팔았다. 3년에 대금을 회수했는데 요거 150원 받았다. 그죠? 수익이 언제 생겼습니까? 2년도. 여기 수익이죠. 그죠? 비용은 언제 생겼죠? 1년도 생겼다. 그죠? 요렇게 장부에 기장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1년도에는 비용만 발생됐고 2년도에는 수익만 생겼잖아. 그죠? 그러면 요 비용만 생겼으면 이익이 없으니까 세금이 없죠. 세금이. 그럼 이때는 수익이 얼마 생겼죠? 150원. 여기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됩니다. 알겠죠? 세금. 근데 실제는 내가 이익이 얼마죠? 50원이잖아. 50원만 내야 되는데 이걸 얼마 내야 되죠? 150원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딱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비용을 요렇게 땡겨와야 됩니다. 요쪽으로. 예. 알겠죠? 요 비용을 항상 수익에 땡겨옵니다. 그래서 요 비용은 수익의 그림자라 이랍니다. 그럼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요 수익이 발생한 그 기간에 비용도 함께 인식하자. 요게 이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이랍니다. 시작.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한 번 더 시작.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그게 대응이 무슨 말이죠? 같은 해. 같은 해. 알겠죠?
같은 해에 같이 인식하자. 요겁니다. 요게 대응. 알았죠? 예, 대응. 항상 같은 해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걸 수익 따로, 비용 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해 인식합니다. 그게 자동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요걸 분계합니다. 분계하면 어떻게 하죠? 현금 주고 사왔다. 자변에 뭐죠? 상품 100원, 현금 나갔다. 그죠? 현금 100원. 요래 분계하잖아. 그죠? 요거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입니다. 이익은 없죠? 요때 이제 팔았습니다. 2년도 와서 원가 얼마짜리, 100원짜리 얼마에 팔았죠? 150원. 현금 얼마 들어왔죠? 150원 들어왔죠? 요거 원가 얼마짜리, 100원짜리. 얼마에 팔았다? 150원. 이익 생기죠? 그죠? 상품, 매출, 이익. 50원 생기잖아. 이런 식으로 분계하잖아. 그죠? 이게 결국은 요걸 요래 가져간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요래 인식하는데, 그러면은 자 수익과 비용을 항상 같은 해 인식한다. 요렇게 대응시키는데 요 대응시키는데 요게 바로 뭐냐 간단하게 이해하면은 손익계산서입니다. 요 손익계산서 대변에 뭘 적어주죠? 수익. 차변에 뭐죠? 비용. 요걸 그냥 같이 항상 인식하자. 요겁니다. 수익과 비용. 수익의 대표가 아까 뭐였죠? 예? 매출액. 100원에 팔았다. 100원에 팔았으면 원가. 요걸 사왔을 때, 요 원가가 매출 원가죠, 그죠? 매출 원가 얼마냐? 60원이랍니다. 60원. 그리고 또, 요런 말하자면은, 감가 상각비가 나갔답니다. 감가 상각비가 10원. 그리고 기타 잡비가 또 10원 나갔다. 요렇게 기록을 하잖아, 그죠? 그럼 이제 요 매출액하고 직접 관련되는 게 어느 거죠? 이거잖아요. 이게 직접 관련이 있죠, 그죠? 사와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요걸 우리는 직접 대응되는 항목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서 직접 대응 항목, 직접 대응. 인과관계잖아, 그죠? 요게 직접 관련되잖아, 그죠?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직접 대응이고, 요거, 요거는 직접 이거하고 관련 없죠? 직접 관련 없지만은 기간 대응이라 합니다. 간접 대응. 요것도 우리가 묶어서 간접적으로 대응된다. 간접 대응되는데 요거 잘 보세요. 감가 상각비는 요거는 내용연수 동안에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 우리가 원가를 뭐 한다 그랬죠? 기간 배분한다. 그죠? 그 요거는 우리가 원가를 내용연수 동안 그 기간 동안에 배분하는 과정으로서 감가 상각비를 계산하는 거고 요 나머지는 요거는 그 돈이 나갔다 나간 즉시 나가면은 즉시 비용으로 기록하자 즉시 인식이라 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나누는 거 그럼 비용은 수익과 비용은 대응시키는데 대응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 나눠줍니다. 무슨 대응?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 간접 대응 속에는 또 두 가지 뭐가 있죠? 기간 배분과 적시 인식. 다시 시작. 직접 대응, 간접 대응. 요 속에 뭐가 있다? 기간 배분과 적시 인식. 이거는 많습니다. 이거는 많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 없고, 직접 대응, 요거는 항목이 몇 개냐? 한 4개 정도. 뭐 4개나 5개 정도. 요것도 한 4개나 5개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요건 바로 암기해야 됩니다. 직접 대응 항목 암기해야 되고 기간 배분되는 항목 암기해야 되고 이건 암기할 필요가 없다. 알았죠? 그 책을 한번 보세요. 363쪽에 제일 아래. 그 직접 대응 항목 보이죠? 그죠? 예, 그 두 번째 줄에 보세요. 그렇죠. 밑줄 치세요. 시작.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보증비, 보장비. 요거, 예, 암기. 요거 암기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매출원가입니다. 그 적어도 매출원가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같이 다 기억하세요. 시작. 매출원가, 판매운임, 판매수수료, 보증비, 보장비. 요게 무슨 대응? 직접 대응 항목, 직접 대응되는 거. 알았죠? 넘기세요. 거기 보면은 간접 대응에서 동그라미 1번 뭐가 있죠? 기간 배분되는 거 있다. 그죠? 기간 배분되는 거. 거기 보면은 자산 기간 배분됩니다.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드러나는데 시작.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보험료, 임차료. 요거 암기. 암기. 나머지는 전부 뭐죠? 적시인식. 적시인식 하는 거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 돈이 나갔다. 뭐, 적시, 뭐, 잡비나 보험료나 이자, 그죠? 아, 이 보험료는 아니고, 잡비나 뭐, 이자라든가 이런 거는 돈이 나간 적시 장부에 기록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예. 이건 암기하지 마세요. 요거 암기,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 바로 시험에 바로 나옵니다. 다음은 비용 항목은 수익에 대응하여 비용을 예, 대응시키는데, 다음 중 직접 대응되는 게 어느 거냐? 기간 배분되는 항목이 어느 거냐? 이런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바로 물어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암기하고, 요거 아닌 거는 뭐다? 적시인식. 요렇게, 예, 나누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배분도 알았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손익의 구분 가면서 나왔는데,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 잠깐 요거 보세요. 우리가, 거기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 그죠? 요렇게. 우리 아까 보고식 할 때는 수익과 비용 했죠, 그죠? 요거 빼고 나면 뭐라죠? 예, 이익. 단기 순익이잖아, 그죠? 단기 순익인데, 요 비용, 요거 있잖아, 그죠? 요 비용 항목을, 요걸 이제 요걸 구분하죠, 그죠? 요걸 우리가 구분할 때는 뭐 잡비, 소모품비, 뭐 광고료, 이자, 뭐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요렇게 분류하는 게 우리 과거에 처음 이래 왔습니다. 요걸 우리 뭐라 하느냐? 성격별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과목 별로 뭐 잡비, 소모품비, 보험료, 뭐 직업 이자 비용이라든가 뭐 감가 상각비라든가 뭐에상 이런 게 이래 보는 게 성격별 분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없었는데 국제 기준에서는 요걸 하나 더 만들어 놨습니다. 국제 기준에서는 요걸 뭐로 만드느냐? 기능별 분류를 해도 된답니다. 기능의 분류. 요래 두 가지. 그래서 요거는 기업에서는 요거 요래 해도 요래 분류를 요래 해도 되고 요래도 된답니다. 여기 무슨 소리냐? 보세요. 성격별은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미리 하고 여기 뭐냐? 요거를 말하면은 계정 과목별 분류하는 거고 요거는 과정별 분류입니다. 요 말씀들이 보세요. 예, 뭐냐면 이거 내가 저 현지에 가서 그죠? 물건을 사왔습니다. 사올 때 돈이 얼마 들어갔고, 요걸 내가 가져오면서 물류비와 요런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가져와서 우리 회사 창고에 보관하면서 얼마 들어갔다. 요렇게. 그러니, 현지에서 사올 때 돈이 얼마 들어갔고, 가져오면서 요때 물류비 얼마 들어갔고, 보관하면서 얼마 들어갔다. 이런 묶음별로, 요렇게 나타낸 걸 뭐라 한다? 기능별 분류라 이랍니다. 알겠죠? 요걸 안 나타내고, 그냥, 쭉 열거한 거는 무슨 별? 계정 과목별. 요게 무슨 별? 성격별이라고. 원래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이건데, 자, 다시 그러면은, 요걸, 예, 전문, 계정 과목별로 한다면은, 요걸, 예,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이해하려 이라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비용 계정이 있었잖아요. 앞장에 잠깐 와보세요. 363쪽에. 362쪽부터 한번 보세요. 예, 아래 보면은 비용 분류 나와 있죠, 그죠? 362쪽에 아래, 그거 보세요.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 얼마? 한 덩어리. 물류원가와 관리비 얼마? 한 덩어리. 기타 비용 얼마? 한 덩어리. 이렇게 한 덩어리씩 나타낸 거, 덩어리. 한 묶음. 알겠죠? 그게 뭐다? 기능별. 무슨 알겠죠? 요래 묶음별로 나타내. 여기 얼마 돈 들어갔고, 요게 얼마 돈 들어갔고, 요래 할 때 얼마 들어갔다. 현지에서 사올 때 요게 매출원가 얼마 들어갔고, 물류, 우리 운송비 얼마 들어갔고, 보안비 얼마, 요래 나는 걸 무슨 분류? 기능별 분류합니다. 알았죠? 예. 그래, 분류는 두 가지다, 그죠? 성격별 분류가 있고, 기능별 분류가 있는데, 요걸 다른 말로 우리는 매출원가 분류법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출원가를 반드시 따로 내주는 요걸 이제 매출원가 분류법이라 하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예, 이거는 원래는 이게 없던 건데
국제의 기준에서 요걸 제시했죠. 그죠? 원래는 우리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쭉 열거하죠. 그죠? 잡비, 소모품비, 광고료, 얼마, 이런 전기요금, 이렇게 했는데, 그게 성격별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묶음별로 하는 게 기능별이다. 그런데 자, 보세요. 기능별로 했을 경우에는 요 안에 내용을 다시 또 나타내라 합니다. 요게 잡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전기료 얼마, 수두료 얼마, 이렇게 분류하고 또 요 안에 들어가는 거. 잡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전기료 얼마, 뭐 기타 비용 얼마,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또 여기에 또 뭐 잡비 얼마, 소모품비 얼마, 전기료 얼마, 수두료 얼마, 이렇게 분류하랍니다. 그러면은,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능별로 분류를 했을 때는 요걸 다시 또 무슨 분류해야 되죠? 성격별로 또 다시 하랍니다. 다시 또 해줘야 되잖아. 그죠? 요렇게 묶음별로 요렇게 나타내는 경우는 요 사이에 다시 요걸 또 전부 다 열거해서 무슨 별, 성격별로 분류를 또 하랍니다. 그럼 어느 게 복잡죠? 이게 복잡죠. 그죠? 이게 더 복잡습니다. 복잡지만은, 그죠?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 분류가 오히려 더 성격별보다는 뭐죠?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죠. 요게 더 유용한 정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무슨 말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예. 자, 우리 비용은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가 있는데 보다 유용한 정보는 성격별 분류다. 틀렸죠? 예. 자, 또 보세요. 성격별 분류한 경우에는 기능별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기능별로 분류했을 때 다시 뭐 해야 되죠? 성격별. 요걸로 했을 때 이래 할 필요 없잖아. 그럼 말을 싹 바꿔버리죠.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알겠죠? 어느 게 더 유용한 정보다? 기능별. 기능별을 했을 때는 또 뭐 해야 된다? 성격별로. 요거 두 가지. 아, 요래 두 가지 있구나. 알았죠? 예,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365쪽. 그 365쪽에서는 거래 적금,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익에 처리목 했고, 그죠? 그 아래 보면은 순손이 보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잠깐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그 365쪽에 아래 보면은 순손이 보고 방법인데,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고, 자, 보세요. 우리 회사에 원래 화재가 생겼습니다. 불이 나버렸다, 그죠? 재해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거. 이런 항목을 우리는 비반복적이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면 안 되죠. 그죠? 비반복. 또 이거는 비경상. 비경상이라는 거는 일상경자, 일상상자 씁니다. 비정상이다. 이런 거 우리가 비경상 항목이라 합니다. 예. 이런 비반복적 비경상 항목이다. 이런 거는 화재가 자주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죠? 반복되면 안 되겠죠. 또 정상적 발생 아닙니다. 그죠? 그 이런 항목들이 바로 말하면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 요 유상계 이제 재해 손실이라든가 보험 차익이라든가 이런 게 나옵니다. 자산 수정 이익, 자산을 공짜로 받았습니다. 이익 받다. 또 다른 사람이 내가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빚을 면제시키 주더라. 면제. 이런 게 자주 발생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거. 등등. 이런 게 이제 법정 관리 같은 거 될 때. 법정 관리만 이자 좀 깎아주죠. 이런 게 이제 개인의 와 파산 선고하면 원금을 좀 탕감해 주잖아. 그죠? 그게 이제 채무 면제라 이랍니다. 이런 경우. 이런 거는 자주 발생 안 됩니다. 그죠? 자주 발생도 안 되고 정상도 아니죠. 이런 항목들이 발생되거들랑 이런 거는 장부에 표시하지 말자. 장부야. 이거는 제외하자. 이런 거는 제외하자. 이게 바로 뭐냐? 우리는 단기업적주의라 합니다. 이런 거는 제외하고 단기의 실적 위주로 장부에 적자 이겁니다. 알겠죠? 왜? 이런 걸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 회사는 매년 평균 이익이 한 3억 정도 됐는데 평균 그죠?
원래는 화재가 나버렸습니다. 5억이 손실이 생겨버렸다. 그죠? 이걸 만약에 그대로 장부에 기장하면은 작년과 올해 아예 비교 자체를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단기업적주의가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비교할 수 있도록, 즉, 비교성을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비교성을 강조하고. 이제 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알겠죠? 이걸 비교를 못하니까, 이거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제외하자. 이것도 당연히 비용이고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익계산서 이거 포함해야 된다. 포함해서 나타내자. 이게 뭐죠? 포괄주의랍니다. 포괄주의. 알겠죠? 말도 다 알겠죠? 그죠? 포괄주의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걸 만약에 생략하다 보면은 기업에서는 이걸 악용해서 그 단기 순이익을 조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원천적으로 배제하자. 이게 주장 근거입니다. 배제. 그래서 우리는 손익계산서에 이런 걸 제외하자 하는 거는 단기업적 주의고, 요 주장하는 근거는 비교성 강조. 그죠? 요것도 포함해야 된다. 요 주장거는 이익 조작 배제인데,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회계 국제 기준은 요쪽일까요? 요쪽일까요? 예, 포괄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요쪽입니다. 알겠죠? 포괄주의 입장이다. 그 정도 해서, 예, 정리를 하세요. 뜻만 아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한가 보세요. 366쪽. 그거 한 번 더 나왔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아,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요거 이제 마무리 조금 정리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 합시다. 자, 마무리 거기 끝입니다. 그죠?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집세를 열 달치 받았다. 100원 임대료. 요 두 달치는 못 받았습니다. 그죠? 미수 20원 못 받았다. 자, 요날 현재 우리가 장부에다가 임대료 요래 해야 되는데 요걸 120원 하는 걸 무슨 기준이라 그랬죠? 발생 기준. 돈 받은 거 100원만 적으면 요거는 무슨 기준? 현금 기준. 그죠? 요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자, 보세요. 여기까지 하는 거, 돈 받은 것만 하면 무슨 기준? 현금 기준. 요거까지 돈 받은 것 뿐만 아니라 아직 안 받았잖아. 그죠? 여기까지 하면 무슨 기준? 발생 기준. 요겁니다. 응? 발생 기준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또 만들죠. 그죠? 만들어 놓은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현금 기준. 현금 기준에 의한 수익이 100원이다. 또는 비용이 없으면 이게 이익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 보면 이래도 됩니다. 현금 기준 했을 때 이익이 100원인데, 요것을 발생 기준에 의해서, 요, 의해서 요거 이익을 요거, 예, 감안하면은 이익이 얼마고, 여러분 물어봅니다. 알겠죠? 현금 기준에 의했을 때 이익은 만약에 100원인데 요걸 발생 기준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요런 자료가 주어지겠죠. 가운데 자료가 주어지는데 주어지는 자료는 딱 네 가지. 요게 뭐냐? 첫째,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거 뭐 다잖아. 그죠? 자, 보세요. 자산이 증가되면 어떻게 한다? 자산 증가는 이익이 증가되죠. 자산 증가는 어떻게? 플러스. 부채 증가는 반대니까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다시, 자산 증가는 플러스, 부채 증가 마이너스, 수익은 플러스, 비용은 마이너스, 자산 감소는 마이너스, 부채 감소는 플러스. 요거만 알면은 요렇게 권치는 갑니다. 자, 오른쪽 문제 보세요. 기본 문제. 자, 그거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예, 고객으로부터 10만 원을 수금하고 4만 원 영업비를 지급함으로써 6만 원만큼 현금 기준 이익이 생겼다.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얼마라 그랬죠? 6만 원. 그죠? 이것을 아래 자료를 보고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으로 전환하면 얼마고, 발생 기준에 의한 순이익 얼마고, 요래 물어보네, 그죠? 그럼 주어진 가운데 자료가 보이죠? 예, 요 자료 보세요. 자료 보면서, 자, 첫 번째 봅니다. 매출 채권은 무슨 계정입니까? 자산. 자산이 12,000원짜리가 기말에 25,000원 됐죠, 그죠? 자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 자산 증가는 어떻게 한다? 플러스. 플러스. 두 번째, 선수금 나왔네. 선수금 뭐죠?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됐죠? 증가.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다음, 미지급 비용. 요거 무슨 계정? 부채. 앞에 미지급은 부채입니다. 부채가 어떻게 됐죠? 증가됐죠. 부채 증가는 마이너스. 마지막, 선거 비용. 선거비는 먼저 좋으니까 뭐죠? 자산. 선거 비용, 자산이 어떻게 됐죠? 증가. 자산 증가는 플러스. 끝났습니다. 가운데 박스를 먼저 계산하는 걸 자꾸 습관화 드리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래 이래 바로 해도 되지만 우리는 이걸 먼저 합시다. 요거 먼저. 뭐 이래 하는 저는 결과는 같지만은 요걸 먼저 해보세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플러스 11,000원이죠. 요래 하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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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만원 플러스 11,000원 얼마? 71,000원. 이렇게 답. 여기 답입니다. 요래 이제 객관식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그럼 요걸 이제 우리 가지고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을 가지고 발생 기준을 전환하는 문제. 자, 그럼 반대로 보세요. 요거 주어지고 요거 구하라 하면 하겠죠. 그죠? 반대로. 요거 가지고 요래 구해보, 요것도 나옵니다. 예. 일단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세요. 넘겨서 우리 조금 더 연습하고 갈게요. 373쪽에 6번 한번 보세요. 373쪽에 6번. 뭐냐 한번 읽어보세요. 딱 읽어보면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이제. 그죠? 감이 딱 잡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갖다 자꾸 이제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형태, 아하, 요런 모양이구나. 그냥 자꾸 이제 익히지 않아요. 눈에 이제 익죠, 그죠? 예. 자꾸 이제 풀어보면서 이제 그걸 익혀야 됩니다. 문제 보니까 현금 기준 이익 주어졌네, 그죠? 얼마? 12,000원.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은 12,000원이다. 요걸 가지고 뭘 하라 그랬죠? 발생 기준에 의한 이익 얼마고 물었네, 그죠? 그럼 가운데 박스. 자, 그것만 이제 정리하면 되겠다. 박스 봅니다. 매출 채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출 채권? 감소됐죠? 5,000원 줄어들었네. 자산의 감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두 번째, 미수 수익은 자산. 자산이 어떻게 됐죠? 증가. 자산 증가는 플러스. 그죠? 다음에 선수 수익은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증가. 부채 증가는 어떻게? 마이너스. 계산. 2,800원 맞죠? 미지급 비용은 부채. 부채가 감소됐네. 그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 박스부터 먼저 계산합시다. 요걸 먼저 계산해 보세요. 가운데를 먼저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예, 5,400원. 마이너스 5,400원. 그죠? 예, 여기 보니까, 여기 보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7,800원 하고, 요거는 플러스 2,400원 있잖아. 그죠? 요거 한 마이너스 맞네. 예. 마지막 계산 요래 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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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12,000원 빼기 5,400원 얼마? 6,600원 정답. 요게 발생 기준. 그죠? 좀 이해 잡히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요게 우리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전환하는 겁니다. 현금 기준에서 발생 기준. 알겠죠? 예. 그럼 저기 가서 우리 하나만 더 해볼게 보세요. 383쪽. 예, 383쪽 한번 보세요. 383쪽. 거기 28번과 29번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네, 그죠? 예. 거기 28번 한번 보세요.
동사가 빌딩을 임대해 주고 임대를 받고 있다. 임대료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임대료 수익은 얼마고 발생 기준에 의할 것 됐네. 그죠? 그 발생 기준에 의해서 수익 얼마고 물었으니까 그 발생 기준에 의한 이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고 그럼 요쪽 한쪽은 주어져야 되죠. 한쪽 주어지는데 박스 찾으세요. 돈 얼마 들어왔죠? 돈이 얼마 들어왔죠? 2천만 원. 돈 받은 거 2천만 원 받았잖아. 그죠? 현금 받은 거 요거는 2천만 원 받았다. 그럼 가운데 박스에 두 개 나와 있다. 그죠? 예, 그거 찾아봅시다. 두 개. 그 두 개 나와 있네. 그죠? 두 개 자, 보세요. 첫 번째. 미수임대로는 자산. 미수임대로 자산. 자산이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연도를 봐. 연도가 바뀌었잖아. 그죠? 연도가 반대되어 있죠? 예, 자산의 뭐죠? 증가. 자산 증가는 어떻게? 플러스 70만 원. 그죠? 그 다음 선수임대료는 부채. 부채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채가 감소. 감소됐죠? 그죠? 부채 감소 어떻게 해? 플러스죠? 부채 감소 플러스 얼마? 190만 원. 그죠? 190만 원. 자, 그럼 요거 얼마? 플러스 얼마? 260만 원. 그, 요게, 요래 됐습니다. 플러스 한번 답 얼마? 2260만 원. 정답. 자, 마지막 29번 하나 하고 이제 마칩시다. 29번 한번 풀어보세요. 29번. 29번 문제. 예. 태백 계산은 현금 기준에 따라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이익이 만 원이더라. 그런데 매출 채권 증가, 선수금 증가, 미지급 비용 감소 있었다. 감가 상각비도 3천 있었다. 발생 기준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면 얼마고? 바로 해버립시다. 그죠? 예, 바로. 이걸 뭐, 이거 두고 효도 나서 바로 합니다. 자, 현금 기준에 의한 이익이 만 원입니다. 그죠? 만 원에다가 매출 채권은 무슨 계정? 자산. 자산의 증가는 플러스. 선수금 부채죠. 선수금 증가는 어떻게? 마이너스. 미지급 비용은 부채죠. 부채 감소는 플러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은 마이너스. 다 바로 넣어버리잖아. 그죠? 다시 한 번 더. 만 원에다가 매출 채권 증가, 자산 증가, 플러스. 선수금 증가, 부채 증가, 마이너스. 미지급 비용 감소, 부채 감소, 플러스.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마이너스. 그건 답.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 이해하시겠죠, 이제? 예, 자, 앞으로. 자, 끝났다. 그죠? 자, 보세요. 우리 그동안 했던 거 자, 보세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까지가 이제 끝났잖아. 그죠? 이제 정규 과정이 끝난 겁니다. 끝나고, 이제 기타, 요 기타 하는 거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기타 합니다. 요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그죠? 감가 상가를 하다 보면은, 증액법을 하다가 이걸 연수학입으로 바꾸는다. 그게 뭐죠? 회계 변경이라 합니다. 변경, 변경. 그것도 하다 보면 틀리잖아. 그죠? 오류. 오류가 생겼다. 오류를 고친다. 그걸 뭐라 하고? 오류 수정. 이거 가지고 작성하는 표를 뭐라 하죠? 재무상태표. 요거는 뭐죠? 손익계산서. 그리고 요거 가지고 작성하는 게 뭐죠? 자본변동표. 현금 뭐죠? 현금흐름표. 요걸 묶어서 뭐라 한다? 재무제표. 요 재무제표에 대한 걸 조금 더 추가해서 알아보고. 그러면 이제 딱 끝나버리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우리 지난 일요일 날 원가 관리 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요것만 하면 이제 딱 끝나버리잖아. 그죠? 여기 재무회계. 여기서 몇 프로? 80%. 요거 몇 프로? 20%. 이제 여기 지금 다 끝났습니다. 요것만 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요거. 그죠? 예. 요거 하면 이제, 예, 우리 회계원리 과정이 모두 다 끝나버리잖아. 그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